네, 여기는 사거리 반점 행복 스테이션 시인과 주방장입니다. 네, 시와 노래가 있는 집, 그리고 손맛은 공짜, 미소는 서비스. 네. 아, 일부러 하려니까 참안 되네요. 아무튼 오늘은 사거리 반점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몇 차례 소개를 했지만 오늘도 우리 사거리 반점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 손맛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사거리 반점 입구입니다. 간판은 없는데요. 대신에 시가 한편 붙어 있습니다. 그리운 바다 성산포의 시인 생자 이생진 시인님의 나는 지금 살아서 시를 쓴다. 그렇죠. 죽은 자는 말이 없듯이 죽은 자는 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살아 있을 때 정말 활기차게 뭐든지 자기가 할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그렇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이런 정말 한번 높이 날고 싶은 꿈,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있을 것 같습니다. 높이 날았다고 집에 늦게 오지는 마시고요. 활기차게 항상 자기의 있는 그 현장에서 높이 날고, 낮게 날고, 거꾸로 날고, 솟구쳐 오르고, 이런 모든 훈련을 통해서 사람은 오늘 배운 것을 통해서 내일을 개척해 간다고 합니다.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의 말이었습니다. 네, 그래갖고 여기를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겠죠.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뭐 이렇습니다. 현장은 이렇습니다. 초라한 시골의 전빵이었습니다. 학교 앞에 전빵이었는데요. 거기를 김경환 셰프가 중국집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오늘의 이렇게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서 시를 쓴다. 이 문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고자, 공자, 노자, 맹자, 손자, 순자, 장자, 주자, 한비자 다 죽었지만 생자는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는 그리고 농구 카페고요. 이제 곧 따끈따끈한 고구마와 커피 한 잔, 그리운 계절이 오겠습니다. 알겠죠? 시와 노래가 있는 집, 그리고 노래하는 김경만 셰프, 배달하는 김우련 시인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만 셰프가 올 가을에는 무궁화가 아니라 국화 재배로, 국화꽃으로 가득 채우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였죠? 이 장미, 흰색, 보라 핑크빛과, 이걸 연한 초록, 그리고 핑크, 이렇게 꽃이, 한나무에서 여러 가지 꽃이 핍니다. 이건 아주 귀중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 무늬동백도 최근에 분양받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는데요. 요건 해남 복륜이라는 건데, 예, 어떤 꽃을 피울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우선 예, 화장실부터 봐야 되겠네요. 화장실, 식당에 가면 그 화장실을 봐야 그 집을 알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화장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화장실인데 그냥 뭐 시골 화장실이에요. 근데 화장실에서 음악이 나오네요. 오, 그렇네. 아무튼 좀 좁지만 그래도 뭔가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시도 한 편 있고, 장미꽃 한 송이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지. 이런 추우시면 그리고 분갈미꽃에 이런 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촛불이 안 켜져 있네요. 초를 키울 때는 거꾸로 해가지고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게 잘못하면 됩니다. 촛불을 밝혔습니다. 이 초 하나를 켜놓으면 화장실에 잡냄새도 잡고 분위기도 업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잠시 화장실을 살펴봤고요. 화장실에도 뭐 꼬부랑 할머니, 제비 이런 김경환 셰프의 시가 있네요. 제비, 김경만. 따스한 봄 소식을 가지고 온 우리 집 단골 손님. 올해도 어김없이 지지배배 지지배배 노래를 부릅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자기가 살던 곳을 어찌 그리 잊지도 않고 찾아오는지 참으로 신기할 따름입니다. 새끼를 치기 위하여 살던 집을 보수하고 알을 낳고 정성스레 새끼를 길러냅니다. 물제비를 치며 수면을 날아 동글동글 동그라미 그립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네, 여기 보시다시피 제비집이 아주 많죠. 여기도 두 개, 여기도 세 개, 여기는 전선줄에다가 참 기가 막히게 제비집을 져놨고요. 올해 제비는 여기서 부화돼서 나갔습니다. 저희 뉴욕 갔을 때 이스트 리버에서 찍었던 사진 있고요. 여기는 김용임 가수가 왔을 때 사거리 반전 글판이 보이네요. 사람은, 그대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전울림 원장 공연 때 받았던 난. 네, 새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요 말이 좋았는데 지난번에 엎어져서 좀 귀 쪽이 깨졌어요. 아쉽습니다. 시와 노래가 있는 집이 나오죠. 짠! 네, 여기는 저희 낙서방입니다. 한때 여기가 창고였는데요. 요 병아리 부화시키고 막 이랬었는데 여기가 낙서방으로 변해서 정말 많은 낙서가 2, 3년 안에 쌓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생자 이생진 시인님이 직접 친필로 써줘서 저희가 액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밖에 현판에도 있었듯이 생자, 살아서 시를 쓴다는 거. 공자, 노자, 맹자, 손자, 순자, 장자, 주자, 한비자. 나도 내 이름에 자자를 달아본다. 생자, 멋있다. 생기가 돈다. 저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유일한 생존자, 이것이 특혜다. 생자에겐 고독이 있다. 그 고독을 갈고 닦아 시를 쓴다. 얼마나 행복한가. 생자, 나는 지금 살아서 시를 쓴다. 예, 그렇습니다. 2020년 7월 14일 92세 때 여기 사거리 반점에 오셔서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저 빨강과 파랑의 이 무대복은 저희가 아침마당에 출연했을 때 입었던 옷인데요. 그때만 해도 청단과 홍단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청단 홍단 그러면 뭐 화토치냐 막 이래가지고 저희가
시인과 주방장 인간극장에 나왔던 이름을 현재는 쓰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꼬부랑 할머니, 날개를 달고 날아봤으면, 그 다음에 나머지 공부, 등등, 예, 노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고 있습니다. 옆에 전시되고 있는 그림은 저희 김기훈 어머니 그림입니다. 이렇게 화분에 여러 꽃들이 있고요. 여기는 교회와 한옥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서양인이 나오고, 한옥 뒤에서는 소녀가 부끄럽게 숨어 있고요. 처마 끝에는 감말랭이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림은 꽃밭에서 소녀 혼자서 뭔가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화도 전시를 하고 있고요. 뭐 사진도 붙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김기훈 어머니와 윤수자 시인님인데요. 윤수자 시인님의 시도 달려 있습니다. 생 그 한 페이지, 우는 아기 달래다 같이 울어버리듯, 우는 아기 젖물리다 같이 잠들어버리듯, 아니지 하면서 붉은 신호등을 건너고, 아니지 하면서 또 너를 그리워하듯, 쓸 곳 미리 정해두고 모른 척 찾아오는 종이돈처럼, 몸부림치며 털어내도 막무가내, 쫓아오는 가난처럼, 질긴 올무 같은 날들을 벼리다가 아주 어린 날 거기 우물 속에 떠오르는 얼굴, 좋은 사람들 잘 만나거라, 좋은 사람들 잘 만나거라, 눈물을 보인다고 슬픔이 아니듯, 바람도 쉽게 가를 수 없는 만남을 주신 지난 일 하루 같은 내 생 그 한 페이지, 내 생 그 한 페이지. 이렇게 시들이 또 낙서가 장식되어 있는 낙서방이었습니다. 네, 이곳을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이곳은 주방과 홀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왜 소개를 해야 되냐면, 자세히 보시면 이 하트 모양이에요. 전체적으로 하트고, 그 하트 안에 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통과하는 문이 되겠습니다. 늘 마음으로 손님들을 접대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이 문을 오가는데요. 문이 보다시피 낮아요. 그래서 많이 부딪혔습니다. 머리에 몇 번 상처도 입었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이 하트가 있고, 이 사진도 하나씩 보시면은 다 하트 모양으로 돼 있어요. 돌도 하트, 그림자도 하트, 이게 벗겨진 콩,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그래서 사랑의 하트라고 전시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하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트의 문이고, 하트의 벽입니다. 진짜 부딪혔네. 아파. 맨날 그런다니까. 이게 조심을 해도, 아프다. 그래도 빗 맞아서 좀 덜 아픈데요. 한때는 혀를 씹을 정도로 부딪혔던 적도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벽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 벽은 인간은 만남으로 자란다 라고 우리 표어입니다. 사가리 반점의 표어이고요. 여기는 하트가 아니라 여기는 명함의 벽입니다. 오신 손님들이 또 한 장 두 장 명함을 붙이다 보니까 어느덧 이렇게 많은 명함이 벽을 덮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명함의 벽이고요. 여기는 김경만 셰프 노래자랑, 처음에 남도 노래자랑 화순에서 개최됐을 때 나갔던 일필 휘지로 만들어진 캐리케처라고 해야 될까요? 캐리케처입니다.
아무튼 이게 명함의 벽이었고요. 여러분들도 오시면 명함 한 장 주시면은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에 저희가 또 이렇게 연합장도 보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명함의 벽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방은 작가의 방입니다. 일명 제 방인데요. 이 벽에 방에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제가 가끔 창작으로도 활용하고 뭔가 우리 가족들 또 식구들이 같이 일 끝나고 식사도 하고 하는 방이기도 하고요. 손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방이기도 합니다. 이 방에는 보시다시피 많이 드시지 마시고 맛있게 드세요. 그래서 음식은 저희 아버지가 항상 많이 먹지 말고 한 숟갈 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이 먹고 배부른 것처럼 밥 미련한 게 없잖아요. 조금 덜 맛있게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는 작가의 방이었고요. 작가의 방은 이렇게 사진과 함께 구성되어 있고요. 작가의 방에도 하트, 미니 하트가 있습니다. 여기도 하트로 사진이 장식되어 있고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수업 나갔을 때 아이들이 써준 그림이라든가 박예전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액자라든가 이런 또 책 등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반달인데요. 달님은 어디서 올까? 산 넘어 해님이 사는 곳 반쪽을 태우고 솟아올랐다. 이런 시도 한 편 있습니다. 작가의 방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방은 화가의 방입니다. 이 방은 어머니의 그림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요. 어머니의 지금 상설 전시가 되어 있는데 한 번쯤은 제가 아는 작가님들, 화가님들 초청해서 중국집 전시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는데요. 아직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집 전시라는 게 익숙하지는 않고 또 소중한 그림을 중국집에 전시할 만한 그런 분들이 아직 없는 건지 제 역량이 부족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화가의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셨던 분들이 소중한 스티커, 응원의 메시지 스티커들이 장식되어 있기도 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머니 그림이 있는데요.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그림은 이 파랑새입니다. 파란 나무 밑에 파랑새가 있는데 엄마 젖이 파래요. 파란 젖을 먹고 파랑새가 저 위에 파란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한 소녀가 파랑새를 지켜보고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행복 충전, 왔다 감 등등 메시지를 많이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모습도 보이고요. 이렇게 정말 많은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김기훈 할머니를 응원하는 엄마의 꽃바였는데요. 전시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넘어서서 한 명, 두 명 낙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은 낙서가 붙은 것 같습니다. 짜장면 맛있어요. 꽃이 아름답네요 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작가의 방, 화가의 방을 보았고요. 요거는 김경만 셰프가 연습하고 있는 올겐입니다. 올겐을 가끔 연습하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꼬부랑 할머니, 저희 히트곡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김경만 셰프가 슥 그 핸드폰에 쓴 메시지를 저한테 보여주었는데요. 그게 잡초의 일생 그리고 꼬부랑 할머니였어요. 꼬부랑 할머니, 하루품을 팔고자 할머니는 이불을 털고 일어나 고단한 새벽잠을 한켠에 밀어넣는다. 차가운 도시락 하나 들고
고구마 밭에 가시는 할머니, 초승달처럼 굽은 허리로 고구마 캐는 것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짠하니 저려온다. 땅속 깊이 뿌리 박은 눈물 하나, 사연 하나, 세상 살이 얹어 중얼거리는 노래가락, 해그림자 내려와 듣고 있는데 어떡하나 어떡하나. 등급은 고구마, 황토 묻은 주름살, 꼬부랑 우리 어머니, 꼬부랑 우리 어머니. 예, 또 김연자 가수와 같이 전국 노래자랑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요건 뉴욕에서 예, 찍은 사진입니다. 아, 김용임 사진도 있고요. 그리고 시인과 주방장 전국 노래자랑이 9월 18일 날 무한편 예, 방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제14회 황토골 무한 전국 요리경연대회에서 예, 낙지짬뽕 람사르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요거는 또 저만의 공간인데요. 예, 제가 주로 많이 앉아있는 테이블이고 테이블에서 보이는 예, 황토 그리고 저 너머 석부 감풀마을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산은 함평에 있는 감방산이 되겠습니다. 요 시 한 편 더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광주의 강만 시인님께서 이런 또 큰 시를 주셔갖고 가슴이 뭉클합니다. 시인은 생계를 위해 짜장면을 배운다지만 주방장은 멋담시 시를 배우나 주방에 들면 시인은 제자가 되고 책상 앞에 앉으면 주방장은 제자가 된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가르치고 배우는 이리도 낯선 동거가 뭉크의 그림처럼 난해한다. 돈을 망태로 버려드린다 한들 허허 참 저리도 행복할까. 거추장스러운 물욕 떼어버리고 세상을 한 줄 시처럼 살아가는 저기 저 시인과 주방장. 여기에 이렇게 많은 뭐 탬버린 이렇게 군용 랜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가져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좀 어떻게 보면 정신없고 어떻게 보면 따뜻한 그런 공간인데요. 오셨던 분들이 외갓집에 온 것 같다고 예, 좋아하셨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오늘은 주로 좀 하드웨어적인 외관과 그런 테이블, 홀, 그리고 벽 이런 주로 시설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다음번에는 음식, 김경만 셰프가 직접 음식도 소개하고 뭐 좀 맛있는 음식 하나 만드는 그런 과정 이렇게 담아보면서 사거리 반점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거리 반점 행복 스테이션 시인과 주방장 김우련 시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행복한 행복 결심 튼튼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